유급 매니저와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급은의 10점 10점 만점에 만점에 10점. 10점입니다. 저희 리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7월 2일 날 소개를 해주신 유한양행이 벌써 수익이 네. 80%가 넘었습니다. 전거래일에 FOMC 금리 이날 결정하면서 15%나 올랐거든요. 네네. 유한여행 그럼 저희가 계속 들고 쭉 가면 될까요? 아,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유한양행을 계속 이제 점검을 해드렸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 뭐한 시가총액 15조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지금 유한양행이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지금 바이오 분위기가 제가 이제 9월 정도까지는 바이오장이 계속 유지되지 않겠냐 했는데, 지금은 이 흐름이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그렇다면 여기서 더 상승 흐름이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트를 지금 이제 보시면 지난번 이 앞에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에 대한 이제 증권사 쪽이나 이런 데서 평가하기로 한 14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바이오 장이 펼쳐진다면 그렇다면 유한양행은 지금보다 더 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여기에 따른 이제 매물 소화는 조금 진행되겠지만 지금보다 더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 종목이 많이 간다면 시가총액 한 15조 정도까지 보고 계속 접근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뿐만 아닙니다. 네. 저희가 바이오로 수익 낸또 다른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네. 70% 넘는 수익, 네네. 80% 가까운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네. 기업은. 네. 이 종목은 사실 상당히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이렇게 한달 정도로 좀 끊었죠. 한 1개월 후에 이제 보호해서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이 부분을 좀그 경계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한달 정도 1개월 보호해서 물량이 나오고 나서 더 강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 종목은 완전히 이제 상승 탄력이 붙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보다 이 바이오 장세의 흐름에 편승해서 좀더 많이 갈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보호해서 물량은 이제 이미 소화가 된 걸로 보여지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3개월이니까 3개월 전까지 시간적 여유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 이미 이제 완전히 상승 흐름이 장악이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종목이 이제 그 가는 시점까지 갈 때까지 이 종목을 먼저 팔기보다는 고점이 확인될 때까지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만 원 정도 목표가 장기적으로는 보시고요.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추가로 갈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만 그러면 수익을 내냐? 바이오만 수익이 네. 내는 게 아닙니다. 항공주, 바로 티웨이 네. 항공. 저희가 8월 27일 날 소개를 해드렸는데 20% 넘는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주목되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TWA 항공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약간 이제 경영권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항공주에 비해서 TA 항공이 좀 차별적으로 좀 강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런 이유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지분 관련 이런 얘기. 최근에 그 고려아연이 지분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핫하잖아요. 마찬가지로 TA항공은 뭐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아니지만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뭐 이런 증권사 리포트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주가를 좀 차별적으로 좀 강하게 끌고 가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좀 중요한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이 상승 흐름을 보시면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그 갇혀있던 이 구간을 대량 거래와 장대 양보로 그냥 돌파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시세가 출현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종목은 오늘, 지난주 금요일 상승에 따라서 오늘 조정이 살짝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이제 상승세가 시작이 됐고, 최근에 고려아연이 뜨겁기 때문에 TA항공도 이러한 흐름에 편승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목표가는 한 3,6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 종목들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다우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유지하긴 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오늘은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펀더멘탈 수급 추세입니다. 펀수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G로 열어주시죠. AI, 그리고 K뷰티,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이 안에서 오늘은 두 섹터 골라볼게요. 오늘은 AI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우선 AI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AI 쪽, 요새 뭐 M7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데, 그 안에서도 의료 AI가 확실히 환한 빛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AI가 진짜,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가 이제 바이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빅테크, 이 기술주, 성장주 쪽으로도 지금 훈풍이 좀 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매그니 핀센트가 지금 시장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이쪽 그러다 보면서 AI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훈풍이 나오고 있는데, 뭐 AI 관련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기기, 그다음에 AI 솔루션, 의료 AI 이런 종목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주목하시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의료 AI까지 이게 이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AI 쪽에서 의료 AI 쪽을 좀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 전반적으로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좀 눌렸던 AI 관련주 쪽의 흐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의 약간 약세로 전체적으로 조금 시세가 그 미국처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쪽이 훈풍이 불고 있다는 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봤습니다. 그 다음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3개월 동안 앞으로도 더갈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해주셨거든요. 9월 FOMC 금리 인하 결정을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바이오. 추세적으로 볼땐 어떤가요? 지난번 제가 이제 3개월 정도 최소 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흐름이 좀더 연장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 지금 이제 시장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바이오가 왜 이렇게 시장에서 주도주가 되는지, 뭐 금리 인하도 있지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새로운 국면이 맞이하고 있죠. 이제 새롭게 이제 바이오텍 시대가, 그동안 IT가 이제 우리 시장의 가장 중심이었다면 이제 바이오텍 시대가 열리는 이러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보시면 삼성전자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더 강한 흐름, 이런 흐름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결국은 시장의 하나의 그 새로운 성장 국면이 시작이 되고 있다. 바이오는 그렇게 보시고요. 바이오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바이오는 특히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금리하고 상당히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 강세를 보이고, 금리가 높을 때 떨어지는 이러한 흐름이 펼쳐지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줬는데,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번 바이오는 새로운 성장 국면이 시작이 되면서 금리가 높은 국면에서도 바이오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우리가 바이오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이런 국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 유한양행 이런 몇몇 종목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이오 전반, 그러니까 이제 몇몇 종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이오야, 제약 바이오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올라가는, 이러한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서, 과거에 이제 주도주는 약간 이제 불안정한 상승이었다면, 지금은 이 상승 흐름이 상당히 두터워지는 이런 흐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바이오의 상승세는 제가 이제 9월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새롭게 또 시작이 되는 이러한 또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의 상승 종목은 상당히 다양해지고 풍부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바이오의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쉽게 꺾이지는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오랫동안 갈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바이오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실적을 통해서 그리고 수익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섹터 알아봤습니다. 하나는 AI, 그리고 하나는 바이오인데요. 그럼 이 안에서 종목이 중요하겠죠. 어떤 종목을 픽해야 될까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의 점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바로 대웅제약이고요. 그 점수는 바로 8점이었습니다. 대웅제약 자체 개발한 주보로 톡신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제약바이의 전통 강자이기도 하거든요. 대웅제약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대웅제약은 이제 크게 이제 한두 가지 측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 아까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이 회사의 이제 전통적인 약 페스클루라든가 엠블로 이쪽이 지금 상당히 고성장을 하면서 본업이라고 할수 있는 제약 쪽에서 좀 상당히 고성장을 펼쳐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또그 약간 이제 부수적으로 톡신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쪽에 그 파트너 에벌루스가 지금 미국 시장 점유율이 13%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웅제약의 톡신 관련해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회사는 이렇게 이제 그 지금 글로벌 톡신이 순항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ETC라고 하는 전문 의약품 쪽이 또 강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이두 가지 축이 이 종목의 상승 흐름을 이끌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흐름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의 이제 차트의 특징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급락이 좀 나오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이 나올 때마다 그이 주가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이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급락 이후에는 바로바로 회복을 해줬다는 점. 이 점은 이 주가가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좀더 시세가 단단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도 이번에도 이제 한번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지금 21선 위에서 지금 그 매물 소화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물 소화 이후에 또 한번 급등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다. 차트 흐름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정 구간이니까 저가 매수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14만 원에서 14만 4천 원,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2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웅제약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8점 주셨습니다. 8점 친 거면 잘친 거죠. 네, 아주 무난하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기업은 또 어떤 점수를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과연 스트라이크일지 아니면 다른 점수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노입니다. 뷰노 두 번째 기업이고요. 바로 7점을 주셨습니다. 의료 AI 쪽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왜 7점을 주셨을까요, 뷰노는? 아무래도 이제 의료 노이즈가 요즘 계속 많이 많잖아요. 그쵸.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이 주가에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 지금 이제 최근에 반면에 또 긍정적인 뉴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가면 좀 많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아직은 우리가 계속 관찰해야 되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산은 이제 딥카스라고 이 부분이 이제 이 회사에 상당히 좀 중요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딥카스는 이제 심정지를 예측하는 의료 관련 AI인데요. 국내 7월 말 기준으로 그 95개의 지금 병원을 확보를 했고요. 연말까지 한 150개까지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딥카스가 올해 이제 4분기 때 미국 FDI 지금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이 있고요. 그다음에 딥카스 매출이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하면서 흑자 전환도 기대해 볼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의료 AI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의 상승 흐름과 같이 맞물려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주가는 아직은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뭐 성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이쪽 의료 AI 관련주들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34,500원, 목표가는 39,000원,
손절가는 3,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바로 네. 뷰노였습니다. AI 그리고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네. 해주셨는데 시간은 부족해요, 매니저님. 그래서 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어디서 들을 수 아, 네. 있을까요? 오늘 그 지금 아까 의료 AI도 그렇고 좀 종목의 좀 다양성,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구체적인 전략을 오늘 4시에 너튜브에서 이호근 검색하시고 오시면 되고요. 참석 못하시면 녹화 방송을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바로 오후 4시입니다. 네. 좀 아쉬웠다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호근 매니저의 오후 4시 무료 방송 참고하시면서 또 좋은 전략들 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근의 10점 10점 만점에 만점에 10점. 10점이었습니다.